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수 있자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근심한 상황인데, 사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온다. 가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가 와서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한다. 그러면서 쑥 이제 얘기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말씀으로 인도한다. 성령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지킬 수 있겠고 만들고 진리인도 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얘기할 때 장래일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감복에서 말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는 것은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좀 가깝고 사랑스럽고 성령은 좀 거리가 두고 예수님 오신 건 내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님.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제 말했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그냥 다른인데 원어는 알로스니 다른이란 것은 똑같은 건데 다른 거. 이 마이크가 이것도 뭐 똑같은 제품, 똑같은 게 이게 다른이랄 이걸 쓰는데 저것은 다르지만 제품 자체가 달라요. 이 다른 보혜사란 것은 내가 이 제품이 똑같은 제품 있잖아요. 그렇게 다르다는 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근심하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됐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다 시행한다. 기도응답을 주신다. 저는 기도응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도응답에 의해서 뭘 얻었다. 기도응답 없이도 우연히 누가 갖다 줬다. 내 재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도 오히려 지금 가부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가부가 많아요. 지금. 결과는 돈이 많은 거 있는 게 중요하시고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분명히. 마귀가 천하 영광도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절하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있냐 없냐가 아니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했다는 것이고 가까웠다는 것이고 응답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줄 수밖에 없는 교제의 은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응답받게 되면요. 굉장히 믿음이 강해집니다. 또 응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줘요.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그러면 야 그것이 됐네. 그게 맞았네? 그때, 야, 맞았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성령 오시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추하고 들은 것을 알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회개입니다. 성령에서 회개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회개하면 깨끗해지거든요. 회개하면 땜바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을 때 리콜하잖아요. 다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온 것하고 아예 버린 것을 빼불고 새 것으로 온 것하고 새 것으로 와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뭐 땜빵이 갖고 고치는 어떤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게 기억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도 큰 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용서해도 기억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얼마나 아예 새로 회개. 근데 누가 회개인가?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니까 통고 울고, 제일 큰 복은 울고 회개한 거예요. 왜 금식한가? 금식하면 회개가 잘 돼. 예, 육의 영향을 다 끊어버리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회개가 잘 돼. 그래서 능력에 불과하는 것은 철학한 게 잘 낚았대. 철학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불이 와요. 근데 금식은 불러온 것이 아니고 아주 힘들어. 아주 견뎌내기가 힘들어. 근데 사실은 그때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금식할 때 물 같은 성령이 오면 씻어준다고 하면 불이 기도하면 불 같은 것이 오죠. 불은 능력이 파워. 두 개가 다 겸해야 돼. 금식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핵심이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온다고 알아. 바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니고데모에서 할 때 바람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이 오면 씻어버리고, 물을 깨끗이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이 오면 능력에 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 가운데서 불이 왔다.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말씀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은사에 그냥 끝나볼 수가 있어요. 인격이 변화가 안 돼. 인격이 변화가 더 중요한데 인격이 변화 회개예요. 하여튼 많이 회개한 만큼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깊이 얘기해야 돼. 통해. 깊이 막 애통하고 아파하고 죄가 미웠고 변화는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가 미웠고 죄의 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죄 자신이 아주 징그럽고 잿빛 생활에 지체해야 되거든요. 아 싫어. 난 너무 싫어. 그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연예인들이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지체해야 돼. 아이고 이놈의 죄 때문에 또 그래. 근데 그렇게 회개하게 누가 성령이 오셨어. 의에 대해서 전문한다. 다시 말하면 촛불 앞에 햇빛이 비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오시면 내 의가 내려놔요. 내가 자랑한 거, 내가 잘난 건, 똑똑했던 건, 내가 주위에 뭐 일 좀 했다? 그게 부끄러워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야 되거든요. 성령 오시면 하나님의 의 앞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자면 결단코 총투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의원이라고 우리가 내쓴 거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 의는 없다고 빨리 내려놓은 것이 성령이에요. 자랑을 할 것이 없어요. 겸손? 성령 불받은 겸손해져요. 내 의가 없거든요. 내 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살았지. 그거 안 사람은 겸손해져요. 드러낼 거고 나타낼 거 없거든. 잘할 거 없거든. 사실은 예,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은혜에서 그 속에 깊은 것은 무엇인가 떠 있어. 은근히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왕 이런 사람이라고 하여튼 나 좀 알아줘. 자기 변명을 많이 하면서 저도 하면서 나왔고 나중에 그게 뭐야?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리려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울어야 돼. 왜 회개한가? 뭐 때문에 회개한가? 남에게 피해줘서가 아니고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울어야 돼. 그러면 진짜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안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비극 나만 찌만하라게 그러고 계속 자기 누구 말 안 들어요. 뭔 말 안 들고 자기 거짓말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해. 계속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거꾸로 지나래. 의에 대해 책망해야 되는데 아휴 주여 나는 죄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고 미련을 오래 쓴 것이 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런 걸 애통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요. 이건 당연히 그런 사람 변화받고 겸손하고 남을 섬길 줄 알고
겸손은 예수님에서 진짜 겸손이 제일 크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높아도 겸손은 그래서 첫째 덕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크리스토스톰 칼빈이 똑같은 말 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그래서 그것밖에 없다. 누가 겸손인가?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야 돼. 근데 나보다 낫다고 얘기해 준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네 의가 없어. 나오지 마. 내가 막 그랬잖아. 너 은혜로 했지, 네가 했냐? 너 행위로는 넘어져 죽은데 기적적으로 그 순간 병하게 하면 살려준 거냐? 희상하게 살려줬어.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스토리가 많아서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은혜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이 나는 감사한 게 성령이 함께한 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어제 우리가 목요 기도가 왔는데 대전교 김기훈 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안 됐게 성령 불이 들어있다고 여기 기도 어떻게 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동환 장로님 전화 받고 여기 기도원 300용사 모주 아이고 300용사 자기도 오겠다고 막 어제 아이고 지금 오지 말라고 포항서 대전으로 바로 가야지 일이 삥삥 도냐고 다음에 오시라고 서로 이게 언제 와도 할 것을 가지고 지금 못 보더냐고 알았다고 물론 사인은 좀 안 맞았어요 그 얘기 대화 자체는 어쨌든 간에 올라오면 다음 풍에 또 오시라고 그리고 저 조증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우리는 정말 저는 참 그 이것만 여러분 꼭 이건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알아 이건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게 살고 있어요. 그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성령 충만은 왜요? 통에 잡아가세요. 회개밖에 없어. 촤! 나는 죄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낮아져요. 겸손해져. 그러면 누구나 성령에서. 근데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항상 문제더라고요. 아버지. 무릎 꿇고 애통하고, 통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 심판에 대해 책망. 이미 이 생일 심판 받았거든요. 마귀권세 깨졌어요. 주님 왕이셔요. 왕을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말씀, 마음과 기도인데 말씀은 약속이고, 비전, 그것을 현실로 끌어 당겨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 말씀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현실로 끌어당겨내는 기도인데 이걸 끌어당기는 기도인데 성령이 당겨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사람 변화시키면 영원히 변화되고 하나님 내가 이루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냐고 진리의 영이 와야지. 안 된다니까요. 용서, 사랑? 용서가 되어집니까? 내 마음에 막혀있는데. 사랑? 안 돼요, 사랑.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 사랑해? 말해서. 사랑하는데 한다고 한 것이 또 여시이라. 사랑하는지. 없다고 생각하고 통해 잡아가라고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리라 책망 그게 책망받아요 날마다 아버지 그래서 무릎 꿇고 애통하고 통해 잡은 거 이게 키예요 회개밖에 없어 치여 성령운동 회개운동은 뭐 열매해져서 변화돼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은사가 따라오는데 은사가 또 목적이다 그분 전화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아 이제 별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교만합니다 그만해요. 그리고 의젓하게 모겠다 힘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 손 좀 봐요. 실속이 만들어. 미끄러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통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손 좀 봐본 거예요. 쭈물떡쭈물떡 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쭈물떡쭈물떡 해버리더라고. 아, 교만했구나. 까불렀구나.
제가 40대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 그때 교만한지 몰랐었는데 교만했더라고요. 교만했구나. 날마다 여러분요, 애통 회개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요. 날마다 낮아지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오면 주여 몰라서 근데 어찌할까요? 그 사람 울어주고 그 사람은 뭘 알아. 근데 거기서 싸우면 또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에 당한 건데. 싸워서 될 일 없어. 무조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여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날마다 무릎 꿇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 그건 이제 의에 책망하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변화돼서 인격에 거루감 이루어지고요. 향기가 되고요. 남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그 사람 세워주기도 하고 너는 죽어. 미랄 때. 그리고 남 그 사람 세워줘.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알아. 근데 그렇게 실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만큼만 50%, 50%, 60% 그 퍼센트밖에 더 이상 얘기하다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